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웹툰을 불법 다운하고 사이트에는 도박 등의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은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밤토끼라고 불리는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한 달 접속자는 3,500만 명. 웹툰 사이트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운영자 43살 허모 씨 등 5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시했습니다. 허 씨는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웹툰을 몰래 내려받았습니다. 사이트 곳곳에는 도박이나 음란 배너 광고를 실어 돈을 챙겼습니다. 계정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결과물들인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불법적인 배너나 불법적인 산업의 홍보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사실이 광고비는 추적이 어렵도록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9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웹툰은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만 내려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유출 이력이 바로 탄로나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한번 유출된 그런 웹툰들만 골라서 웹툰 업계는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작가의 작품을 미끼로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만화가협회는 오늘 불법 웹툰 사이트 두 곳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